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가 결정한 2030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 방탄소년단 콘서트 개최 장소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 부적합하다고 1일 밝혔다. 시당은 성명을 내고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교통 대책이라며 BTS 부산 콘서트 개최 장소인 기장군 일광의 옛 한국유리터는 대규모 인원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. 시당은 진입로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왕복 2차로에 불과해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한국유리터 대부분은 흙바닥이고 바로 옆은 바다라서 출입구를 여러 개 확보하기 어려운 입지 조건이 있다.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입지 조건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10만 관객이 한꺼번에 퇴장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. 시당은 한국유리터 인근에는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식당 등 편의시설도 거의 없어 수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행사를 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행사가 졸속으로 치러지거나 돌발적인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엑스포 유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연합뉴스.